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제가 종종 어린이를 위한 음식도 많이 올릴 텐데요. 오늘은 메추리알 장조림 영상 올리겠습니다. 메추리알 장조림을 해볼게요. 이게 시중에서 파는 포장된 메추리알 삶은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지금 부었는데요. 이게 파는 거에 혹시 몸에 나쁜가 싶어서 제가 예전에 가게 할 때 이거를 떠서 제가 먹어봤거든요. 먹어봤는데 아무 맛이 안 나요. 그냥 계란 삶은 물만 나거든요. 들어가는 성분을 봐도 정제염이 0.19% 들어있고요. 자몽 추출액이 0.13% 들어있고요. 물이 99.68%입니다. 메추리알을 삶아서 까서 장조림 해보니까 까는 것도 힘들어요. 메추리알 노른자가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까면은 흰 막이 자꾸 부서지거든요. 부서져서 노른자가 노출되면 간장이 스며들어갖고 메추리알 장조림이 너무 짜요. 그래서 짜지니까 이렇게 흰자가 완전히 덮었기 때문에 간장이 스며들 여유가 없죠. 겉에만 간장을 이렇게 바르듯이 메추리알 장조림을 해서 드셔야지 덜 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걸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양은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1kg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자. 장조림 같은 거 조금씩 해서 자주 드시면 좋아요. 너무 냉장고에 오래 두면 안 좋거든요. 오늘은 3컵만 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한 두 번 헹궈서 하겠습니다. 물입니다. 물 종이컵 한 컵이에요. 간장이거든요. 진간장을 밥 숟가락으로 하나, 둘, 셋, 네 숟가락 넣습니다. 이건 올리고당인데요. 소주잔으로 하나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국물을 좀 끓여줘요. 국물의 양이 한 반쯤 줄어줄 정도로 끓여줍니다. 메추리알 국물이 반쯤 줄어줄 동안에요. 저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약간의 당근. 이렇게 작은만한 거 세 쪽만 넣을게요. 대파는 아주 작은 거 한 뿌리거든요. 당근은 이렇게 아주 작게 깍둑 썰기를 해두고요. 대파 1cm 정도의 길이로 이렇게. 국물이 이제 한 양이 반쯤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들었으면 이제 메추리알을 넣습니다. 넣고는 이렇게 끓여주고요. 메추리알이 끓고 한 이렇게 한 2분 정도 이렇게 저어가면서 했는데요. 여기서 갈색 빛이 들었죠. 부드럽게 드시고 싶으시면 지금 이 상태에서 드셔야 되고요. 조금 더 모양이 좋게 까맣고 윤기 반질반질하게 나게 하시려면 이걸 이렇게 조금 더 많이 한 5분 정도 더 끓이셔야 되는데 이게 까맣고 반질반질하고 윤기 나면은 메추리알 그 껍질이 조금 딱딱한 느낌? 질긴 느낌 들거든요. 부드럽게 드시려면 지금 불을 끄셔야 됩니다. 불을 끄기 전에요. 당근과 대파 썰은 걸 넣고요. 이렇게. 당근과 대파는 물론 맛도 여기서 빠져나와서 맛도 좋아지지만 예뻐라고 넣거든요. 그러니까 색깔이 변하기 전에 불을 끕니다. 다 됐으니까 완성된 메추리알 장조림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검은 깨를 이렇게 좀 뿌리시면 예쁩니다. 메추리알 장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